금융의 눈으로 크립토를 파헤친다. 오늘은 우리 G20 관전평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 먹을 거 없었다.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딴 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혹시? 프랑스 좀 규제가 강화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규제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서는 또 이제 새로운 뭐 정책이나 규제안을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금융의 눈으로 크립토를 파헤친다. 송다송 한대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G20가 시작을 했었잖아요. 어머, 끝났지. 네네, 끝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관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22번 재무장관이랑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규제를 앞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많이 좀 하락을 했고 투자자들 역시도 좀 관망 심리가 깊어졌기 때문에 G20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G20 그 회담에서 암호화폐가 지니고 있는 잠재성에는 이제 크게 좀 공감을 하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소비자나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고 테러라든지 뭐 검은 돈 세탁, 조세 회피, 범죄로의 악용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이 같이 공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규제한다고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필요성에는 좀 공감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규제안을 내놓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7월까지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을 하기로 합의를 본 채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별 먹을 것이 없었네요. 사실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막 규제가 풀리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와 존버 막 이렇게 되나 했는데 그러면은 7월에 규제가 이제 되고 그 방안이 나온 다음에 향후에는 어떤 일정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각국은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G20 회담 끝나고 나서도 OECD나 IMF에서도 각국이 같이 공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각국에서는 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하기 위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점에서도 좀 동의를 했는데 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6월에 그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방향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점은 이번에 경제부총리께서 차액거래 발생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본이 국가 간의 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국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와 함께 실명제 실시라든지 그 다음에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시면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을 하시겠다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좀 우리나라의 그 향후 좀 정책 방향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오는 6월에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서요? 예,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 그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면은 향후 나오는 정책 방향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은 그렇다 치고 딴 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혹시? 딴 나라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또 한 가지 유의미했었던 점은 이번에 처음으로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아닌 크립토 에셋, 그러니까 암호화 자산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의 그 방향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국이 그럼 이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입장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현재 검토 중인 입장도 있을 테고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일단 도입을 한 그런 이제 네 가지 입장이 있을 텐데 먼저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제라든지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는 미국이랑 일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실 좀 굉장히 시끄러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무역전쟁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베네수엘라가 발행한 페트로커런시도 거래하면 안 된다고 행정명령까지 서명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현재는 가장 법제화라든지 제도가 좀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ICO는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이나 불법 행위를 뭐 규제하겠다라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고 거래소의 등록제 운영도 지금 계획 중이고요. 두 번째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치고 나가는 좀 그런 입장이에요. 작년에 이미 결제 수단으로서 인정을 했었고 이번에도 G20 회담을 앞두고 과도한 규제는 자칫 이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를 뭐 산업 발전에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상당히 뭐 이미 뭐 법제화도 했고 그나마 좀 우호적인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검토 중인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좀 유럽 쪽에 많이 있는데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규제안에 대해서 지금도 논의 중이에요. 사실 이번에 G20에서도 이렇게 암호화폐가 어떠한 규제 방안이 나올지 굉장히 많은 민감한 이슈가 있었던 점도 독일에서 먼저 이 G20에서 각국이 어떻게 공조를 할지를 논의를 해보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만큼 독일은 여전히 그 규제안에 대해서 좀 논의 중이고요. 두 번째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사적 화폐로 취급을 해가지고 무슨 화폐요? 사적 화폐. 사적 화폐. 예. 그래서 그 등록 시 신분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록을 뭐 이렇게 어디 뭐 상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거 가지고 거래를 할 때 신분증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규제안도 역시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좀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규제를 준비 중인데 프랑스는 사실 아직 뭐 규제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규제가 좀 강화될 것 같은 뭐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투자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그걸 정부에서 그 뭐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이긴 하지만 향후에 좀 규제가 강화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논의 중이긴 한데 일단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국가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EU 연합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은 돈 세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최근에 유럽에서 굉장히 테러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그러면서 이 테러 자금을 조달을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에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규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인데 거래나 ICO를 일단은 금지를 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규제를 지금도 예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강이라는 이제 부총재가 총재로 이제 선임이 됐는데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2013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을 높게 이제 점치셨던 분인데 원래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승진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정책을 이어갈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분이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말을 했지만 현재 이 정책을 이어간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는 향후에도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지불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G20 앞두고 그 재무부 장관께서 직접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해야 된다는 입장까지 발표를 하신 만큼 인도도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럼 어떤 나라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 네. 근데 참 아쉽게도 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나라들이 여전히 많은데 사실 영향력이 그렇게 큰 국가들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일본을 제외하고는 네. 예. 일단 뭐 호주부터 말씀드릴까요? 호주는 학교에서 그리고 수업을 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수업을 개설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아직 뭐 규제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없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규제 법안을 마련 중이긴 한데요. ICO를 이제 과거에 금지했었다라면 지금은 좀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소도 좀 합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사실 좀 애매해요. 얘네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도 안 하고 직접 투자를 금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 G20 끝나고 나서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암호화폐 규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을 생각을 해보면은 직접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과세는 준비 중인데 뭐 별다른 반응은 없고요.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규제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 투자 규모가 거의 뭐 주식시장 거래에 육박을 할 만큼 예,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비트코인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우디도 뭐 규제를 검토하고는 있는데 금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20에 참여했던 뭐 아르헨티나나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0개의 국가들을 다 소사포처럼 내뱉다 보니까 힘드네요 갑자기. 많은 나라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근데 한국은 도대체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지, 허용하겠다 이래놓고서는 또 뒤에 가서는 뭐 금지 압박 막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한국은 도대체 무슨 상태인 건지를. 한국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눈치 보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올해 1월에 암호화폐 거래 금지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정부 발표가 있었을 때 막 청와대 청원 막 20만 명 돌파하고 그쵸, 네.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정부가 그때에 비해서는 한 발 물러서면서 뭐 거래 금지라든지 뭐 극단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뭐 발표를 하시긴 했지만, 아직 그렇다고 뭐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표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규제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6월 전까지는 그런 점 때문에 그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 뭐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번 G20의 회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던 점은, 이번에 한국 대표로 이제 참석하셨던 뭐 경제부총리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겠다, 다만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 뭐 우리나라의 정책도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요. 7월까지 각국이 또 이제 새로운 뭐 정책이나 규제안을 가지고 뭐 다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뭐 지방선거 끝나고 6월, 7월에는 또 한번 좀 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은행 자금세탁 여부 검사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실 크게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거래소가 사실 뭐 이렇게 뭐 잘 운영되는 데가 뭐 물론 있지만 신뢰를 갖고 투자한다라고 100% 이제 단언해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 투자자들은 사실 거래소에 대한 뭐 불만도 여전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차라리 좀 잘 정착이 돼가지고 투자자들이 이 거래소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게끔 더 육성을 하는 것이 뭐 올바른 뭐 금융산업 발전에 있어서는 좋은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IT 산업과 다르게 금융산업은 규제가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투자자들 보호를 못했을 때 뭐 연쇄적인 뭐 도미노 현상을 뭐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런 규제가 필수적인데 그 점에서도 아직까지는 규제가 사실 그 전통적인 금융산업에 비해서는 없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저렇게 뭐 적당한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은 뭐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뭐 올바른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 거죠? 빨리 하루빨리 모든 게 다 이렇게 딱딱딱 돼가지고 저는 그냥 암호화폐를 들고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암호화폐 들고 지금도 세계여행을 하실 수 있을 때가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뭐 쓸 때 별로 뭐 호주에 없지만. 가면은 뭐 학교에서 수업 개설하고 짤라짤라해서 쓸 수 있는데 어디야 아까 막 부정적 EU연합 가면은 막 내밀어도 뭐 취급도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호주 가서 또 수업 들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생긴 산업이고 새롭게 생긴 이제 기술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게 무엇인지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이걸 그럼 과연 어떻게 법제화시키고 산업을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느냐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 중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이러한 뭐 진통은 당연히 뭐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뭐 언젠가 이런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뭐 제도나 제대로 된 규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게 뭐 과거 전통 산업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규제를 내놓기 전에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이것을 먼저 알아가지고 이게 뭔지 알고 이 규제가 옳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코인 사이트를 시청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훈에게 G20이란? 한대훈에게 G20이란?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보니까 거래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었죠. 근데 거래가 줄어든 게 사실 올해는 이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생기는 원년이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G20에서 비록 뭐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새로운 것을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어가는 그 시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금융의 눈으로 크립토를 파헤친다. 앞으로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감사합니다. 아, 다시! 아, 난 이런 게 더 부끄러워. 내가 차라리 말하면 하겠는데 예능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코인사이트!